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레이스 아시랑 플레이 이번 파트로 다섯 번째쯤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말이죠. 아마도 지금 이 영상 앞에 이제 편집으로 붙여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여기로 오기 전에 라또였나? 란도였나? 뭐, 어쨌든 그 집단에, 뭐,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랑 싸웠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주인공인 브레드만 남겨두고 전멸해버렸는데, 그 싸움을 이제 되도록이면 희생을 내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좀 싸워서 레벨업을 가능한 한좀 많이 올려두고,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만이라고 해도, 뭐, 저번 파트랑 그렇게까지 레벨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재, 일단, 이 사람을, 이, 란도였나? 여전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 사람을 아마 제구를 하면, 그 사람이 아마도 저 위쪽 구멍으로 나가서, 저걸 뭐라고 하지? 저 벼농구라고 해야 되나? 벼농사기구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농기구라 해야 되나? 농기구로 하는 게 낫겠다. 저거를 아마 조사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그런 거로 일단 싸워봅시다. 날 내버려두기로 했잖아. 하지만 싸워주지. 일단은 그 다시 그 보스 같은 애들이랑 싸워서 다시 되돌아온 세이브 파일이어가지고 저번 파트까지 했었던 거랑은 살짝 애들의 능력치나 뭐 그런 게좀 다를지도 몰라요. 뭐 마법 자세는 저번 파트 마지막에 배웠던가? 견고한 마법 자세를 취한다. SP를 증가시킨다. SP 증가라. SP 증가는 어떨까 모르겠네. 일단 드롭킥. 힌트.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얻었던 거 저번 파트에서 얻었던가? 회복의 찬트를 외운다. 힘내라. 라는 이것도 얻었는데 이게 얼마나 회복이 될까 싶은 거네요. 뭐 지금은 딱히 회복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볼까? 일단 방어? 내르는 뭐 딱히 배운 거 없고 스킬? 올랜도 뭐 딱히 배운 거 없네요. 금과 한방 오케이 쐈다! 우! 아 막았어. 스스로 방어치하고 있다. 우! 이런 걸 바라진 않았어. 아 약해. 약해. 레벨업 멋진 포즈. 감자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돈도 이제 꽤나 많이 얻어서 154매액이나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저번에 이제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새롭게 장비를 이제 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기를 좀 끊는 다음에 가볼까? 흠흠. 아, 에? 여기가 아니었나? 저기 위에서 떨어지는 거였나? 아, 그랬었구나. 뭐, 여차저차 하는 일들은 있지만, 발음 꺼요. 지금, 파트를 연속으로, 세 번째 파트쯤인가? 그쯤에서부터 연속으로 파트를 찍고 있어서, 살짝 지치어가지고, 발음이 많이 꼬이거나,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걸로 4명을 쓰러뜨린 게 되는 건가? 확실히 4명을 쓰러뜨리긴 했죠. 그 갑자기 덮쳐왔던 놈이랑, 그리고 날 내버려둬 했던 놈이랑, 그 라디오 들으면서 날 내버려둬 했던 놈이랑, 낮잠 자고 있었던 놈이랑,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와! 정말로 해냈군요. 그리 강하지 않았어. 뭐잘 가요. 사라졌어! 무서워. 발전기 안에 가스를 이용해 소위 폭탄을 만드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소위 폭탄 때문에 왔던 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소위 폭탄을 얻었다. 소위 폭탄 연속으로 만들 수 있네. 연속으로 불붙음을 유발시킨다. 아, 이거를 써야지 이제 그 화상 상태가 되는구나. 빈병을 쓰는 거 같으니까 저 지금 빈병 꽤 많이 있단 말이죠. 다섯 개나 있으니까. 좀 많이 만들어둘까? 한 3개쯤 만들어둬.
3개쯤에서 뭐이 정도로 해둘까? 뭐 모처럼이니까요. 이렇게 해두고 이제 되돌아가면 되나? 되돌아가서 소위 폭탄을 만들어봤어 하면서 주면 되는 걸까? 주는 거라면 내 거분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나았을까? 뭐 일단 가봅시다. 가봅시다. 동굴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뭐 그런 말도 들어서 신경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나중에도 될까? 탐색은 뭐 뒤쪽에서 천천히 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저기도 신경 쓰인단 말이야. 저긴 뭐지? 저 중간에 뻥하게 뚫린 저 입구도 신경 쓰이는데. 저기는 나중에 가는 건가? 지금으로선 저기야. 줄이 있었는데, 밧줄이 있었는데 그냥 갔어. 저런 게딱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어디론가 갈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난더 이상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돌아가 봐야지. 저기서 보니까 잠깐만.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 있나? 아, 못 가는구나. 저기 위쪽에 저 위쪽에 공간이 있길래 갈수 있나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유령 같은 게 나온단 말이지. 검은 그림자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림자 형상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얘가 하는 공격 같은 걸 봐선 유령 같은 게 아닌가 싶단 말이죠. 핥힌다라든가. 되게 유령다운 그런 공격들을 해와서, 방금 살짝 형태가 보이지 않았나? 뭔가 문어같이 형상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드롭킥 원래 보통 공격으로도 충분히 죽었던 아이인데 이번엔 좀 힘들긴 해요. 으아 할퀴지 마. 드롭킥. 묘하게 문어 같은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 형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되게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네. 정확하게 저게 뭔지를 좀 알고 싶긴 한데. 이걸로 이제 얘들한테 말을 걸면 살아있는 애가 있던가? 그러고 보니까 모처럼이니까 여기서 좀 회복 좀 하자. 여기 한번 강도 같은 애한테 당했었으니까 더 이상 뭐 이벤트 안 일어나겠지? 설마 여기서 또 누구한테 당하거나 할까? 칭. 제발. 오케이. 우. 좋아요. 이걸로 세이브 한번더 해주자. 해두고. 이봐, 내가 소위 폭탄을 만들어 왔어. 얘였나? 살아있던 게? 소위 폭탄으로 뭔가 하는 게 있었던가? 어딘가 막혀있던 곳이 있었던가? 뭐돌 같은 걸로? 후. 여기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것 같. 탔던 사람한테 습격을 당하고, 습격은 아니었나? 내가 뭐 브리치러 왔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동료 또 만들 수 있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분명 40이었나? 70이구나. 70. 충분히, 뭐 충분히 영입할 수 있긴 한데. 영입해둘까? 장비보단이야 영입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확실히 테리가 지금으로선 딱히 좋은가 나쁜가를 잘 모르겠으니까 속도를 중시한 주먹질 조절이 힘들다. 멋진 포즈. 자신이 멋진 듯한 느낌을 얻는다. 근데 실제는 아니다. 이건 뭐야? SP 회복인가? 회복의 찬트를 배운다. 이 너클드롭이랑 그리고 힘내라랑 멋진 포즈가 무슨 효과인지를 좀 보고 나서 저 애를 영입할까? 알고 보니까 레벨업을 조금 하면은 그 강한 아이라든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RPG 같은 거에서 그닥 좋지 뭐라 그럴까? 그냥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였는데 그런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레벨을 조금 올려보니까 무지 세진다던가. 그런 게,
가끔씩 있으니까 여기서 아래 내려갈 수, 아, 내려갈 수 있었구나. 그런 동료가 가끔 이제 RPG에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걸 생각해서 뭐 전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테리의 능력을 한번 봐보고 뭐 그런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해봅시다. 여긴가? 아, 아닌가? 달리 갈 만한 곳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또 스푸퍼 갈수 있네. 저게 있었던 곳은 분명 바닥에 났었죠? 스프가. 그럼 뭐 모처럼이니까 하나 더 받아갈게요. 빈병은 두 개쯤이면 뭐 충분하겠지. 숍은 뭐 여기서 사는 거는 그닥 좋은 게 없고, 우리들의 목적은 저 앞쪽에 있는 거죠. 저 앞쪽에 있는. 으아, 또 막았어. 여기 앞쪽에서. 세이브는 뭐 딱히, 아, 세이브 해줄까, 일단. 세이브? 으, 쟤 무서워 볼 때마다. 쟤 웃고 있는 얼굴이 묘하게 기묘하게 생겨가지고. 으. 가끔씩 브래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약 증세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래드는 지금 조이를 뭐 원하고 있다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봐, 또 왔네. 지금이 가끔씩 이렇게 으 하는 게 마약 증세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상태일 때는 체력이라든가 이게 좀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제가 HP가 1000이 넘어갔었는데 이 상태에선 861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거를 조이를 먹는 게 나은가 먹지 않는 게 나은가 하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이거는 일단 양털 소모 밴드, 이거는 좀 비싼 게 냅두고 장궁이랑 콩알 총을 일단 좀 사자. 오케이, 사고. 이거는 얘 둘의 전용 무기니까요. 리볼버. 오케이. 총에서 나오는 콩알은 영액가가 있다. 아, 그래. 우한 어깨걸이.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었던가? 아, 이거 내가 썼던 거구나. 나무활. 으, 공격력 꽤 올라가네요. 좋아, 좋아. 좋아요. 그리고 양털 손목 밴드 44. 이거를 두개 사버리면, 하나 사면은 56이 되나? 소지금이? 하나 사면 56이 되나? 뭐 그렇게 되는데, 두 개를 사게 되면은 그 동료를 영입할 수 있는 확률은 꽤 내려가 버리는데, 브래드용으로는 하나 사두고 싶긴 한데 테리용으로는 어떨까 싶네. 양털 손목 밴드 44, 70이니까 분명 70이었죠? 그 70이었나 60이었나? 그 동료 영입하는 게 아마 그랬었는데, 이것도 일단은 동료 영입한 다음에 천천히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으흐, 여긴 트라우마야, 진짜. 트라우마 될 만한 장면이었어. 으흐. 그러면 저 양털 손목 밴드는 일단 냅두고 동료를 우선 영입을 해봅시다. 영입을 해두고, 해둔 다음에 내려가고, 일단은 뭐 지금 당장 파티를 안 만들더라도 영입 자체는 지금 할수 있으니까 영입을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테리의 능력을 좀본 다음에 뭐그 다음에 교대를 하든가 하지 말던가 그럼 되겠네요. 뭐 세이브는 해둘까? 세이브 파일 다 썼네. 뭐 여기로 괜찮겠지? 여! 70맥.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이제야 말이 좀 통하니깐. 레이디가 합류했다. 오케이. 이 배경 소리는 뭔가 레이지.
레벨은 레벨은 일단 좀 낮네요. 얘도 손목 밴드네. 그게 장비품이. 일단은 뭐 이대로 가고 이대로 가서 분명 저 건너편에서도 그 동료를 바꾸는 게 있었으니까 일단 가면서 그 동굴에서 귀신 같은 애가 나오잖아요. 걔한테 한번 테리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시험해봤어. 아 좋다 싶으면은 뭐 테리 그대로 좀 데리고 다니고 아 역시 좀 아니네 싶으면 교대하고 그럼 되겠네요. 어? 응? 응? 아닌가? 여기만 왠지 검은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냥 벽면인가? 그럼 여기서 아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야. 회복은 딱히 아 뭐래도 뭐 그래도 일단 해줄까? 되도록이면 해주고 싶긴 하네요. 동료를 영입했으니까 세이브 파일은 좀 압축해 둘까? 여기도 신경 쓰이는데 말이야, 여기도. 왠지 여기도 가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일단은 시험해 봅시다. 지금의 레벨이면 저 뱀들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 한번 가볼까? 여기도 한번 탐색해보고, 이쪽, 여기 건너편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딱히 그런 거 없으면, 뭐 조사할 게 없으면, 그대로 뭐 가고, 그럼 되겠네요. 얘들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방어해줄까? 방어? 방어! 으. 아. 피하지 마! 아, 피해버리면은 얘가 어떤 공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너클 드롭. 얘들 일단 방어해 두자. 방어. 오케이 때리. 아 테리 때려. 오라 88. 아 그래도 뭐 그럭저럭 됐네. 뭐 그럭저럭 좋은 상태가 됐는데. 방어. 아 아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테리의 힘내라. 이게 뭔지 신경 쓰인단 말이야. 뭐 테리 자신한테 한번 해볼까? 그리고 방어? 방어 오케이 보여줘봐 테리! 응원한다 293. 아 이거는 뭐 확실히 그럭저럭 하기 좋다. 293면 뭐 그래도 아직 회복 아이템보다는 좀 약하긴 하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멋진 포즈. 멋진 포즈 뭘까? 자신의 스테이터스 향상 뭐 그런 걸까? 자, 보여줘봐 테리! 너의 힘을! 플러스 멋짐. 아, 멋짐이란 상태가 뭐였더라?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였나? 뭐였지? 뭐 일단 쓰러트릴까? 공격, 공격, 발사, 발사. 워랏! 우! 이 유령도 이제는 꽤 약해졌네요. 테리가 회복기를 그럭저럭 쓸만한 회복기를 가지게 된건 그래도 확실히 좋긴 하네. 이건 좀 망설여진다. 그닥 쓸모없는 기술이었으면 테리를 바로 바꾸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는 꽤나 희귀한, 꽤 소중한 그런 회복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교체하기엔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네. 그럼 일단 여길 좀 개인적으로 좀 탐색을 해보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 뱀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편을 전부 다 조사해봤습니다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레이즈의 이 새로운 동료의 힘도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은 헬리와 헬리였나 이름이? 여전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뭐그 아이와 일단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이 사람의 한번 능력 한번 봐볼까? 루차. 기술은? 헤드러쉬. 아이 사람도 그거구나. 연속 입력하는 게 가능하구나. AAW 연속 박치기 한번 해볼까? 발사 발사. AAW였나? 어딨더라? 아, 떠들 서킷을 준비가 되었다.
AAW 헤드러스. 레이지도 지금 레벨이 좀 낮아서 그렇지 레벨업 하면은 꽤 세지겠네. 주인공같이 러쉬 기술이 가능한 아이라. 이거는 꽤 기대가 되네요. 그럼 한번 회복을 한 다음에 저 뱀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텐트에 정말 신세 많이 지네.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또 신세 지나왔어요. 띵. 역시 잠잘 때는 남의 집에서 자야지. 헤헤. 지금은 딱히 이럴 만한 회복 장소가 없으니까 저기밖에 없으니까요. 뭐 그럼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깜짝아. 뭐 여전히 뱀 296. 여전히 좀 강하긴 하네. 그러면 뭐 기관총 주먹 루차스는 뭐 헤드러시 그리고 발사 스킬로 근거 한방. 뱀이 은근히 세니까 말이야. 906 290 미스. 비싸면 안 돼, 내른씨. 독립 드러내 보였다. 이 상태가 되면 꽤 귀찮단 말이야. 드롭킥. 헤드러쉬. 발사. 스킬로 큰가 한방. 오라, 죽여버려! 오라, 오라, 오라! 오케이. 레이지씨 레벨업 했네요. 미사일 박치기. 내 머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손가락 광선. 신기한 걸 얻었네. 뭐 일단은 지금 브래드가 현재 중독 상태니까 담배로 해독. 오케이. 그리고 지금 HP가 좀 없는데 이럴 때 역시 HP 회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스프가 든 병을 이게 500이구나. 500이니까 네른 씨한테 한번 쓰고, 오케이. 이걸로 진행하자. 화살, 저거 읽게 해줘. 표지판 읽게 해줘. 스킬로?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있었네. 뭐였더라? 소위 폭탄이라 그래. 이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뱀한테 이걸 쓰기엔 좀 아까운가? 너무 아까운가? 그럼 일단, 기관총 좀 한번 해볼까? 암스트롱 스타일로. 그리고 미사일 박치기. WASD. 이거 레이지랑 브래드 둘 다 이거 기술 이름 이거 커맨드 전부 외우기에는 좀 어려운데. 브래드 씨는 와와. 와와라고 기억해둡시다. 와와. 그리고 레이지 씨는 와스드. 그래, 와스드. 와와랑 와스드 이렇게 기억하자. 오케이, 가자. 왔다. 레이지치가 분명 와스드. 오케이, 미사일 박치기. 오라, 148. 레벨이 낮은데 저 정도면 뭐 독립을 들여다 보였다. 이 상태부터가 좀 신경 쓰인다. 좀 그렇단 말이야. 성가시단 말이야. 뭐 미사일 박치기 발사 스킬로 근가 한방. 어서 없애버려 올란씨. 라이즈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에요. 레벨업. 이런 야생동물 같은 애들에는 돌아가라. 강한 남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다. 난 충분히 강하다구. 그 야생동물 같은 몬스터들이랑 싸울 때는 돈이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랑 싸울 때만 돈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어쩐지 오지 그 초반에는 아예 돈이 안 들어온다 싶었다. 뭐 스킬로 기관총 주먹 뭐 와와 그리고 미사일 박치기. SP를 다 상승시켜볼까? 상승시켜볼까? 심플로 브래드의 SP.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딱히 회복시킬 필요가 없나? 뭐 공격 후에 폭탄 화살 쏴자. 미사일 박치기. 벌써? 괜찮아, 담배 있으니까. 그리고 와와 난 좀 주먹 와라. 오케이, 나이스.
역시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꽤나 강하니까 이런 건 꽤 편하네요. 회복시켜두고 네르시가 또 HP가 그닥 없긴 한데 아직은 괜찮을까? 아직은 괜찮을 거라 믿어. 우와 아직도 계속되는구나. 으아 꽤나 오랫동안 계속되네요. 그럼 일단 기관총 주먹을 날리고 미사일 박치기 발사 스킬로 폭탄 화살 위로 들어가면 바로 이게 공기를 보이고 야 공격도 바로 쏴서 없앨 수 있으니까 암수총 루차 발사 발사 빨리 빨리 오케이 나이스 우 레벨업. 담배도 이제 그닥 없는데 회복. 스프가 든 병을 일단은 브레드 회복시켜두고 오케이 500 회복이 은근 커서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것도 있단 말이죠. 어? 뭐 있는데? 응? 아 뱀이구나. 뭐 그럼 일단 기관총 주먹 미사일 박치기 발사 그리고 폭탄 화살 으 독상태만 걸리지 않으면 쉬운데 독상태 성분이 상가치니까 아 그럼 안됐다 오케이 오케이 미사일 런처 공격 공격 에잇 오케이 순조롭네요. 러닝 스플래시 여기 검은 게 뭐 있는데? 어? 아 에? 형 씨 뭐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혹시 강할지도 모르니까 기관총 주먹 그리고 러닝 스플래시 몸을 날려 덮치기 해볼까? 그리고 비점이 뭔가 신명난다. 근데 SP 회복을 브레드한테 해두고 스킬로 큰 거 한 방 오라!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왠지 싸워야 될 것 같아서. 기관총 주먹 러닝 스플래시 발사해. 어차피 이거는 한 방에 못 보내니까 저 폭탄 화살이 없어서 못 보내니까 힘토론으로 브레드를 회복시킨 후에 큰 거 한 방 오라! 아디 스플래시 미스 나이스 돌아간다. 좋네요 좋네요. 이제 레이지도 이제 그 스플래시 기술이 뜨니까 이걸로 오케이 뱀이랑 싸우면서는 한 번에 이제 이길 수도 있게 됐을지 모르겠다. 어? 쉬는 게 있네? 에이 그래도 이거 쉬면은 또 당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왠지 뱀한테 당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거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 이 상태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일단 해볼까? 별 수 없지 뭐. 자 뭐가 오냐 덤벼봐! 띵! 아! 에! 그만둬! 야메롱다! 그런 짓은 뭐 야메롱다! 에? 응? 응? 뭐 없었나? 없어지진 않았는데? 에, 뭐야! 무섭게. 일단 나가볼까? 어! 에, 여기 뭐야? 우와! 저기 괜찮으세요? 이게 웃는 걸 봐봐. 역겹지? 나는 이 괴물놈이 수십을 죽이는 걸 봤어.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그 놈의 눈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지. 그럼 녀석은 웃으면서 날 마주 쳐다본다고. 하지만 너는 이놈을 죽이고 싶지? 아니 딱히 습격해 오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그러려면 뭔가 터지는 게 필요할 거야. 아! 이것 때문에 그 소위 폭탄을 얻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였구나. 그리고 건장한 남자 몇 명 정도 같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만 가능성이 있겠지. 에 그럼 보스전인가 설마? 설마 보스전인가? 저 그냥 가면 안 되나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요. 아 못 가는구나. 아...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나? 뭐 그럼 쓰러뜨릴까?